2018 코스프 대학농구 클럽 챔피언십 단국대학교 레인보우와 고려대학교 SFA의 경기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단국대학교 레인보우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림, 이도훈, 조성탁, 강명준, 조원익 선수가 오늘 베스트 5를 구성했습니다. 김동욱, 최윤석, 김성윤, 안준현 그리고 이진규 선수가 또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양팀 벤치에 네. 치열한 또 응원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탑에서 안준현 선수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지역방으로 섰는데 고려대가 네. 석점 슛으로 무마를 시켜버렸죠. 수 못 맞고 다시 한번 라인 밖으로 나갔고요. 탑 쪽에서 다시 한번 석점입니다. 조성탁. 단국대학교가 제대로 움직였네. 네. 외곽 쪽에서 석점을 만들어줬고요. 고려대도 오늘 양팀 선수들 석점으로만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동욱 외곽 쪽으로 스크린 걸어줬고요. 석점 들어갑니다. 벌써 세 개째 3점 슛이 들어갔는데 잘하는데요. 반대편 조원익 왼쪽 코너를 봤습니다. 조성탁, 조성탁의 석점. 벌써 조성탁 선수가 두 개의 3점 슛을 넣었네요. 외곽에서 자신들의 다시 한번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빠르게 아웃넘버 상황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경기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단국대학교는 이런 트랜지션 게임을 굉장히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웃넘버 상황 속공 마무리 지었습니다. 바로 이런 걸 노려야 되는 단국대학교 레인보우입니다. 단국대학교 탑 쪽에서 박수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는데 해결사네요. 네. 탑에서 다시 한번 박수림의 석점! 벌써 두 개째 3점 슛을 빅쿼터에 꽂아넣고 있는 박수림이 되는 날! 감각이 살아나면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김동욱이 마무리 짓습니다. 왼쪽에서 조성탁이 안쪽 밀어줬고요. 이번에는 마무리 짓고 있는 정준호 선수였습니다. 정말 나이스 플레이네요.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거든요. 이런 원활한 공격이 진행돼야 고려대는 득점을 원활하게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45도 석점 깨끗합니다. 하지만 단국대학교의 슈팅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조원익 선수가 오늘 최성보 바깥쪽 빼줬고요.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정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바스켓 카운트까지 끊어내고 있는 안준현 선수였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의 선공으로 3쿼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현 석점 정확합니다. 굉장히 시작이 좋은 고려대 SFA였습니다. 왼쪽에서 공을 한번 잠시 가지고 있었고요. 박수림 탑에서 석점 정확합니다. 이렇게 열리면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박수림 선수 슛 던지는 거 보니까 역전의 찬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45도 석점 다시 한번 안준현. 지금 레인보우의 가장 큰 문제는 2-3 지역 방어에서 안면은 있으시죠? 네, 안면은 있죠. 네. 다시 한번 박수림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정말 커리라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지금 참 미소가 아름답네요. 네, 항상 웃네요. 네. 여기서 수비 하나를 성공하고 3점 슛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투 포지션 게임에 들어갈 수 있지만 네. 실점한 지금도 굉장히 터널한드 멋진 공격을 펼쳐보였습니다. 단국대학교 실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조원익 두 자릿수 격차까지. 고려대학교 박재영 안쪽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최윤석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1분 30여 초를 남겨놓고 있는 단국대학교 오늘의 경기 박수림의 석점. 확실히 셧아웃 시키는 네. 3점슛입니다. 보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박수림 선수 탑에서 조금 늦게 터진 감이 없지 네, 않아요. 김성윤 선수였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이번 공격이 조금 아쉬웠던 고려대학교 페인트 동작 이후에 마무리 짓습니다. 공중에서 여유있게 마무리하면서 승리는 우리 거다. 빠르게 앞쪽으로 김동욱이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경기가 흘러간다면 두 번째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공을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김성윤의 석점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게 필요했던 고려대였어요. 단국대학교가 54-49 승리를 가져왔습니다.